예, 수사 자료 내라.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쭉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고요. 하나하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민지 기자, 그 패스트트랙 사태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제 고발당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뭔가 경찰에 요구하면서 이게 지금 뭐 외환 논란으로 불거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이배 의원이 4개 특위 의원으로 이제 바뀌면서 뭔가 그 회의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의원실을 점거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영상인데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게 한국당 의원들 4명입니다. 그런데 행안위 간사인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영등포 경찰서 측에 앞으로의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뭐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아하. 또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의 이름이나 연락처까지 좀 달라 이렇게 알려지면서 뭔가 한국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요구한 날짜가 경찰에서 한국당 의원 4명을 곧 소환한다, 부르기로 하겠다라고 알려진 그 날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채익 의원이나 등은 또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수사관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 김현성 부원장이 먼저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어찌됐든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예. 본인들이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본인들이 하도 일을 안 하니까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이제 예를 들면 조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조사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조사됐는지 이 수사 상황을 얘기해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눈높이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죄를 짓고 경찰서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유정 같은 사람이 예. 내가 지금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알려줍니까? 아하.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이해 당사자인데 기본적으로 네. 예. 그 이해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네.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채익 의원이 보인 태도가 또 너무 논란이에요.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 비공개로 하라고 내가 공개해달라 그랬는데 네. 그 사람 밝혀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자 아닙니까? 아하. 자 자유한국당이 네. 이러이러한 문제를 우리한테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진짜 답답하다. 네. 라고 얘기해서 알려줬을 텐데 네. 그 사람을 밝히라고. 내가 비공개하라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 누군지 밝히라고. 이렇게 또 이상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아하. 국민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외압을 한 것 아니냐라는 당사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김민지 기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 무슨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역시 국회의원실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수사 외압 의혹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까지 했다는 이종배 의원은 피고발인으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저 두 명의 의원은 정당한 이제 경찰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니까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한 것이지 수사 외압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게 그 저 두 의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그 외압인지 아닌지 알려면 본인의 권한 범위 내인가를 일단 먼저 따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채익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 간사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관련해서 이 자료만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자료와 일반적인 자료를 같이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콕 집어서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도상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전체 자료를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외압으로 실제로 수사관이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압으로 느꼈으면 이렇게 공개된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외압으로 느끼려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 구체적인 이야기 있어야지 권한 법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예. 그것만 가지고 바로 외압으로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일정 조율 관련해서 그리고 이채익 의원은 수사 담당자 연락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종배 의원은 자기 피고발인이니까 피고발인의 경우에는 수사관과 조사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항상 수사 담당자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반적으로 다 연락처를 요구해요. 그런데 예. 다 주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본인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번개처럼 하고 지금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80일 동안 국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안위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소방관들 2만 명이나 되는 국가직화 이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거 논의해야 돼요. 그리고 추경 논의해야 돼요. 정작 중요한 민생과 국민들이 위하는 현안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정말로 득달같이 본인들 경찰에 좀 출석하라니까 그날 바로 수사 기록 알려달라고 조사가 누가 했는지 전화번호 달라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민 소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4년 동안 막 끊을 수 없다. 국민 소환하고 잘못하면 중간에도 끌어내리게 해야 된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